이번 주 극장가는 영화 한 편이 엄청난 위력을 보이며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괴물인데요. 거의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에 개봉하는 괴물. 현재 정말 괴물 같은 아주 야만적인 예매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에서 99.3%, 티켓링크에서 91.1%, 근데 또 무비스트에서도 88.7% 등 다른 영화들과 현저한 격차를 벌이며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봉 전부터 뜨거운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 영화 또 있는데요. 네, 바로 이준기 씨 주연의 영화 플라이 데디는 아직 개봉이 2주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기 씨가 무대 인사를 하는 당일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팬들이 새벽 3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죠. 이 예매율이 높다고는 해도 영화의 내용이 공개된 상태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매율을 흥행과 연관짓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두 영화, 괴물과 플라이 데디는 단순한 인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매율이 바로 이 박스오피스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예매율만큼 대박이 나서 상반기 할리우드 공세에 좀 주춤했던 우리 영화계에 후반기 탄력을 주길 바랍니다.